한식 축가 섭외 가수 1위에서 전국 축제 섭외 가수 1위가 될 것 같은 남주야. 봄춘 기랄길, 봄날은 물론 사계절 내내 봄날처럼 화사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귀한 초대 손님 모십니다. 가수 춘길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모현춘, 구모세현 춘길. 네, 언제나 꽃피는 춘길만 걸으십시오. 가수 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 저는요, 이 모세, 이제 현 춘길님, 네. 모세님. 네. 어색하네요. 복잡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이 모세님을 알고 노래도 네. 듣고 네. 그랬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김민석이라는 친구가. 아, 이름이 시작부터 남자네요. 그쵸, 남자입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 그래. 너 맨사에 그 친구인데 그 친구 하나하나 다 댓글 달고 응원하고 아. 뭐 누군가 싸울라 치면 모세님 편을 들면서 아. 다 저보고도 막 쓰라고로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그래서 참 반갑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네네네. 참 행복합니다. 저도 예. 윤수연 씨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춘길 씨 이름 한자 풀이가 맞나요? 이거 봄춘 기랄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우리 입춘대길 할 때 그 춘길. 그 춘길이에요. 네. 거기서 춘길 딱 네네. 따셔다가. 그렇습니다. 아, 춘길이라는 이름이 그냥 지은 가명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저희 아버지 성함이고요. 아, 네. 이렇게 쉽게 네. 막 춘길님 이럴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를 요즘에 이제 애녹이라는 친구랑 저는 이제 동갑 친구인데 네. 옆에서 춘길아 춘길아 이렇게 부르는데 예. 저도 모르게 돌아서면서 뭐라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적응이 좀 안 됐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저도 익숙하고. 네. 그럼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아, 있을까요? 사실 아버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근데 예. 제가 사실은 가수 활동을 좀 안 하고 지낸 지가 좀 기간이 좀 있었어요. 네. 좀 오랫동안 가수 생활 안 하고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 가수 생활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면서 회의감 때문에. 아. 예. 근데 이제 다시 하게 되면서 뭔가 부모님 이름이라도 세상에 한번 남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아. 네.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아, 너무 제가 아유 이럴 수가 그러시군요. 아유 근데 이 성함은 너무나 밝고 또 그리고 네네. 참 입에 착착 붙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주변에서 예. 이렇게 트로트랑 어울린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게 이름 네. 뜻이 좋잖아요. 봄춘자에 기랄길자 그리고 모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전 이스라엘 기적이라는 단어. 아! 자, 오케이. 모세의 다시 기적. 하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예. 모세, 그쵸. 네네. 바다 쫙 갈라지는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적. 네. 기적 여러, 같은. 여러분들께 꽃피는 봄 같은 그런 기적을 선물해 드리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맞네요. 윤양진님. 어우, 불탔던 트롯맨 춘길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김선정님은 오늘의 초대 손님 춘길님. 모세 때부터 알았고요. 최근 트롯 장르까지 섭렵하신 거에 축하드리면서 아주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6596님 네. 소개해주세요. 네. 노래도 잘하시고 입담도 좋으신 춘길 씨 반갑네요. 경연 때 응원 많이 했다는 사실 승승장구하시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아, 지금요. 네. 모세, 이제 춘길, 본캐, 부캐 그런 말이 유행인데 이제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모세라는 이름 앞에 농담처럼 예전부터 가수왕 모세라고 이렇게 가수왕 네, 모세 뭘 하나 붙였었는데 춘길은 네. 트로트왕 춘길이라고 아~ 네, 가수왕 모세라는 큰 이 범주 안에 또 트로트왕 네. 춘길이 존재하는 약간 그래서 어딜 가도 약간 원 플러스 원으로 가는 느낌으로 아~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캐가 모세인 거죠? 근데 요즘은 헷갈려요. 뭐가 본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래도 뭐 본캐 부캐는 어찌됐던 캐릭터들인데 둘이서 함께하는 춘길과 모세가 함께한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아,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4일에 작년 여름에 이어서 지금 거의 1년 만에 또 단독 공연을 작은 소극장에서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춘길까지 함께하는 네. 원 플러스 원 공연을 준비해봤어요. 네. 아, 다채롭겠네요. 그러면 혹시 뭐 반인 반 뭐 이렇게 해서 한쪽은 이렇게 모세 씨 노래했다가 한쪽은 뭐 이런 퍼포먼스가 있나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예. 네, 그거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모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걸 또 다 이제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공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정말요? 예, 예. 아니 좀 헤어스타일을 쫙 바꾸고 이 뭐 춘길 선생님으로 나올 때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리셔서 탁 기름 좀 바르시고 나오셨다가 아니, 반대로 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모세일 때 반짝이 옷을 입고 뭐 이런다던가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5일에 아니 오후 5시에 네. 그 홍대 구름 아래 소극장이니까요. 그렇구나.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콘서트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입춘 대길. 그렇습니다. 김선래님께서 들으시고요. 목소리도 짱, 비주얼도 짱 해주셨고. 아 여기 조명이 너무 좋네요. 여기 지금 필터다. 화면 보는데 얼굴 너무 잘생기게 나오는데.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고객 듭니다. 만족?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박명자님 소개해 주세요. 네. 불타는 트롯맨 충길님 응원하고 계속 투표했는데 아쉬웠어요. 계속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또 많이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정진님은 충길님 목소리 톤 좋으시네요. 라디오 DJ 어울릴 듯하네 하셨어요. 과거에 좀 하셨었지 않아요? 아니요. 제 약간 이 가수로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라디오 DJ가 되어보는 약간 저녁 느낌, 그쵸? 약간 새벽도 느낌 약간도 있고, 그쵸? 그죠. 낮에 제가 하면 좀 약간 운전 사고 같은 거 있죠. 졸음운전이. 네, 진짜 참 차분하시고 뭔가 원래도 좀 이러신가요? 제가 그 민석이 네. 제 친구가 이제 모세님에 대해서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네. 물어봤더니 제 네. 친구한테 엄청 발랄하시고 말씀도 되게 네네. 재미지시고 이런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맞나요? 사실은 이게 사랑인걸이라는 노래 때문에 굉장히 뭔가 교회 오빠, 네. 바른 이미지 네,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이런 느낌. 네, 근데 제가 물론 이게 바른 사람이긴 한데 예. 이렇게 조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좀 남자 운동도 좋아하고 네. 네, 말도 많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저녁마다 시간이 되면 이제 유튜브 뭐 너튜브 통해서 네. 팬분들이랑 소통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하는데 그럴 네. 때 보시면 네,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반전 매력에도 빠져드신 팬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 진짜 발라드 하시다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뭐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장르를 한정 짓고 이제 노래를 해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라드 가수가 됐을 뿐인데 뭐 노래의 뭐랄까 핵심을 좀 이렇게 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 가지 장르를 항상 훈련해 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트로트 경연이 이제 시작되는 걸 보고 그냥 재밌게 보고 있다가 팬분들이 이제 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뭐 여러분들의 자랑이 한번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트로트 정도는 해줘야 재밌지 않을까 제가 다양한 장르 네. 중에서 또 네. 뭐 그냥 뻔하게 또 나와서 발라드 부르는 것보다 그런 마음에 좀 재밌게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그러면은 장르 가리지 않고 이제 다 좋아하셨으니까 트로트도 즐겨 부르셨었나요? 네, 트로트도 부르고 저는 사실 노래를 이제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르들을 굉장히 많이 좀 분석하고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네. 또 궁금합니다. 또 이 구 모세 네. 현 충길님으로 어떻게 라이브 한 곡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라이브요. 네. 어떤 라이브를 좀 여기 연모라고 돼 있네요. 네. 저희가 시킨 건 아닙니다. 네. 예. 이 노래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너튜브에다가 그냥 커버로 올렸었는데 네.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노래 네. 진짜 좋죠. 이 노래는 그래도요. 제가 잘 불렀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분들이 좀 잘 아시는 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네,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충길님의 목소리로 연모 들을게요. 네, 라이브 준비해주시고요. 우리 천상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반주 주세요. 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바꿀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예. 연모 원래 박우철 선생님의 네네, 선배님의 예. 원곡과 이렇게 어머 아니, 음색부터 해가지고 너무 찰떡이에요.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영자님도요. 크, 이 짙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 보소 역시는 역시 춘길 멋지다 멋져 멋지다 춘길 쌍엄지 아이. 척척 고맙다. 김성문님 소개해주세요. 네, 와 못하시는 게 뭐죠? 트로트 부르실 때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뭔가 섹시하기까지 하세요. 김성문님도 남자분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제 친구 중에 아니, 저희 그 민석이도 그렇고 남성 팬분들이 정말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최현진님도 와 발라드면 발라드 트로트면 트로트 거기에 비디오도 되고요 오디오도 되고요 입춘 대길이 아니라 사시사철 대길 아닌가요? 응원합니다. 짱짱.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로요. 그리고 저는 진짜 깔끔하면서 뭐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네.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면서 이런 음색을 정말 좋아하는데 또 직접 앞에서 라이브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사실 영어는 네. 제가 라이브를 좀 처음 불러본 거라 네. 약간 좀 많이 긴장해가지고 예, 지금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에이.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트로트에 도전하면서 이제 생각한 건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발라드라는 장르로 많이 알려져 있었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해도 오히려 되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뭐 네. 저 정말 좋아합니다. 이정진님요. 귀호강요. 눈호강. 오늘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느낌입니다. 춘길님. 트로트왕 춘길님이 되시기를 바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또 임송래님. 네. 시원하면서도 스르르 녹이는 목소리. 고급진 트롯. 너무 좋아요. 춘길 오빠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고. 저희 네. 민석이도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친구도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야 우리 춘길님 모세님 네. 나온다. 너 그때 그렇게 싸우고 댓글 달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며칠이냐고 자기가 무조건 듣겠다고 아, 듣고 있니 민석아. 우리 민석 씨 네, 얘기만 들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앞으로도 꽃피는 춘길만 걸으십시오. 네. 좋아요. 아유 춘길님 전 또 궁금합니다. 뭘 네네. 결정할 때 좀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좀 약간 은근히 화끈한 면을 좀 아니요, 봤거든요. 아니요.
저 엄청 고민합니다. 아, 요거 될까요? 그럼 네.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저희가 큰일이네요. 천상의 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센스 있는 밸런스 게임을 좀 같이 해볼까 하는데 좀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유도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자, 7644님. 자, 노래방에 가면 발라드 부른다? 아니, 노래방은 트로트지. 발라드. 오, 주로. 아, 주로 덮쳐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아, 이게 제가 노래방을 잘 안 가요. 그쵸, 사실 안 가게 되죠. 마지막에 노래방 갔을 때는 아직 트로트를 하기 전이었어서 노래방에서 트로트를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라드라고. 발라드면 이제 또 네. 본인 노래를 주로 또 부르시나요? 아, 근데 저는 안 부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해놓으니까 자꾸. 아, 이거 또 앞에서 듣고 네. 싶은 그런 어떤 또 간절한 네. 팬의 마음으로 또 그래서 눌러놓는군요. 자리에 따라서 좀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시면 부를 수 있고. 아니면 뭐, 예. 그렇군요. 또 한주희님. 오, 연애할 때 데이트 코스를 직접 짜기? 아니면 상대가 코스를 정해오기? 아, 직접 짜기. 오. 네. 직접 짜기 쪽입니다. 근데 잘 못 짜요, 문제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MBTI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지요. 그 성격 유형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승 여쭤도 될까요? 아, 저 그것도 잘 기억 못 하는데. 아하. 네, EF, 뭐, SJ?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아, ESFJ. 아주 골치가 아프군요. 맞나요? 아, 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직접 짜시는 걸 좋아하시고 좀 적극적이신가 봐요. 좀. 아, 좋아한다기보다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아, 희생정신으로? 네. 약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쪽이에요. 네. 아, 그렇게 또 배려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남자시다. 김일돈님은 집에서 땡플릭스를 보면서 치맥하기.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팝콘을 먹으며 보기. 집에서 치맥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또 아까 숙이 얘기하셔서 외향형이시라고 들었는데 또 집에서 계시는 거 네. 좋아하시나 봐요. 그 마무리는 이렇게 집에서 치맥과 영화로 마무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네. 아니 좀 뭐라 그래요? 집돌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네. 집에 많이 계시는 스타일이세요? 집에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집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네. 그것도 무슨 아 이게 나이를 한 살 해서 먹다 보니까 놀던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더라고요. 아~ 네,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네. 그렇군요. 네, 심심하네요. 슬픈 또 배경을 쓱 듣게 됩니다. 6817님은 자 모세 씨가 네. 좋아하는 여성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냐 단발머리냐? 긴 머리. 뭐 이유가 뭐 있을까요? 아니 우리 윤세 씨가 약간 긴 머리길래 그냥. 네. 아유, 이런 식으로 저거 하지 마시고 실제 이상형은? 아, 긴 머리 여성분을 더 실제로 예, 좀 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정님, 자 춘길님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물 마시기입니까? 이불 정리입니까? 물 마시기입니다. 여기 질문 좀 예. 뭔가 깊은 심오함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약간. 진짜요? 네. 철학적인 의미로 역시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약간 좀 지저분한 스타일이 지저분하세요. 좀 들킨 것 같아서 그냥 뜨끔했습니다. 예. 좀 물 마시 아침에 근데 또 네. 저는 바로 또 물 마시면 입안에 균이 또 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다 닦고 소독하고 물을 마시는 편인데 목 관리도 좀 열심히 하시죠 당연히 또.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좀 하세요? 저는 글쎄요 이제 평소에 불필요할 때 말을 하지 않고 일단. 네 그리고 좀 많이 목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된 뭐 약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먹고 잔다거나 뭐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곱게 다 관리해 오신 그 성대로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 노래 이거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모세로 살짝 또 바꿔서 그러면 네네. 네 1+1 사랑인 걸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사랑인 걸 명곡 또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천상의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사랑인 걸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넘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한 날도 한 시도 못 살 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잠결에 흐르던 눈물이 곧 말라가듯 조금씩 흐려지겠지 우와우와 숨 내리면 닿을 듯 아직은 눈에서 난 네 얼굴 사랑해 사랑해 잊으면 안 돼 너만 위해 살았던 나 만들 곳을 몰라 하루가 1년 같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 그래도 사랑을 믿어 그래도 사랑을 믿어 오늘도 사랑을 믿어 와! 와!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요 손을 흔들고요 박자에 맞춰서 스냅을 이렇게 탁탁 하나씩 진짜 명품 라이브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귀가 막 호강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예, 어쩌면 이렇게 감미롭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천미애님께서도요, 정말 명곡입니다. 대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그 곡, 사랑인 걸, 사랑인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해주셨고, 이은주님요, 딱 첫 소절 듣자마자 소름. 18년이 지났는데도 어쩜 목소리가 똑같아요? 보는 라디오 아니었으면은요 음원인 줄 알겠어요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네. 너무 이제 감사한 말씀이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자면 18년이 흐르는 동안 뭘 한 게 없어요. 목을 안 써서 예, 아직 좀 싱싱합니다. 예. 아니에요. 지금요 18년. 아 저도 그쵸 고등학교 그 시절인데 똑같으세요. 그리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시고. 아이. 야, 진짜 음원을 듣듯이 CD를 튼 듯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해서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 전율 직접 라이브로 보시려면 어디에 가면 되죠? 저희 콘서트 6월 4일에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구름 아래 소극장에 오후 5시에 네. 6월 4일 일요일 저녁 5시 그렇습니다. 시간 날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그렇죠? 네. 이날 김순애님께서 충결님 소극장 콘서트 구경 가야겠어요. 목소리에 진짜 매료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꼭 오십시오. 어쩜 네. 이렇게
어머 고우면 쌀 캬면서 착 들이마주 그냥 마음을 휘감네요. 4032님은 트로트 부를 때랑 사랑인 걸 부를 때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데 창법이 다른가요?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저희 3부에서 듣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 어떻게 하실 걸까? 뭐 성대를 뒤집나? 뭐 어떻게 하나? 뭐 목을 치나? 이건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3부에 또 초대 손님 가수 춘길 씨와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 가자.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요 가수 춘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6월 4일에 있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모세와 춘길 아 엄청 그 사이로 오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아까 전에 질문도 네. 자 모세 때랑 춘길 때랑 목소리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셨거든요. 자 드디어 밝혀주세요. 목소리를 다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법이 다른 거죠. 그쵸. 네. 장르가 바뀌면 목소리를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부르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 노래는 맞춰가지고 부르고 저도 뭐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뭐 천태만상 부를 때랑 꽃길 네. 부를 때랑 네. 이게 확 분위기가 바뀌니까 같은 사람이냐 하는데 그렇죠. 분위기에 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노래는 딱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구부리는 걸 그러니까 밴딩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이 세 가지를 그냥 좀 어떻게 할 건지만 바꿔주면 노래가 바뀌는 건데 그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로 그 노래에 맞춰서 부르는 게 그 노래에 흠뻑 빠져들어서 그 노래에 100% 참 맞아떨어지게 창법과 이거를 구사해서 보여주는 게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소절 예를 좀 들어서 예. 불러주면 될까요? 지금 한 소절. 네, 이걸 어떻게 되지? 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예. 예, 왜냐면 트로트적인 그런 뭐랄까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곡을 발라드처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발라드인 곡을 트로트로 부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그 BTS의 'Cause I'm in a star tonight, so watching me bring the fright' 그걸 약간 트로트로 부르면. Cause I'm in a stars tonight, so watching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되게 잘하신다. 뭐 진짜 잘하시네요. 뭐 꺾어준다든지 아우야 좀 썼네요 썼어. 이 트로트는 또 트로트 그 뭐 땡겼다 물었다 뭐 그런 게 네. 있잖아요 선생님. 좀 더 밀 거냐 좀 더 깊이 팔 거냐 어디서 한번 뒤집어 줄 거냐 그쵸, 뭐 이런 건데. 아유 0635님은 아 벌써요 영업 성공입니다 춘길 씨. 곧 아빠 80세 생신인데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 콘서트 모시고 갈게요.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예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매 아직 할 수 있고요. 예, 예. 표가 예, 아직 이제 예. 이제 문 열렸고 이제 여러분 네, 바로 네.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아, 춘길 씨. 춘길 씨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는 어머니 입장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아드님이 지금 남편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약간 어때요? 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거나 하고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중에 장난처럼 너 함부로 내 남편 이름 쓰네요. 그게 농담도 하셨는데 네. 또 이제 제가 아버지 성함으로 출연했을 때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이제 주변 그 친척분들께서 예, 많이 이렇게 좀 울컥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나셔서. 예, 뭐 그랬던 일은 있는데. 예, 갑자기 예, 분위기 바꿔서. 아, 그래 예. 분위기 바꿔서. 진짜요. 춘길 씨한테 입덕한 팬분들도 좋아하실 콘서트 같고요. 모세를 사랑하는 원조 팬들도 너무 사랑하실 것 같고. 자, 이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좀 많이 와 있습니다. 좀 네. 팬레터를 좀 받았거든요. 자, 4282님. 모세로 활동하실 때부터 팬이에요. 저는요 마주치지 말자 이 노래를 찐으로 좋아해서 1시간씩 연속으로 듣는 애청자랍니다. 춘길 씨도
여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참 좋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이 노래 활동을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때부터 이제 가수 활동을 이제 거의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 제목대로 간다고. 네. 저 고개를 그랬던 일이 좀 안 맞는데 이게 네, 돌아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예. 마주쳤네요. 그렇죠? 짠! 마주쳤어요. 아니 진짜 더 반갑게 많은 분들 또 환영해 주고 계세요. 신승호 님. 네. 춘길 님, 모세 김종범 님, 불타는 트롯맨 출연 동기가 아버님의 이름을 남겨드리기 위해서라고요. 정말 효자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태방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춘길님 그 노래로 네. 더 또 많은 분들이 더 세대를 불문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도 정말 열광하시는 팬들도 많이 계시고 그 새롭게 저를 좀 좋아해 주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모세였던 거 자체를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가수 활동을 저 19년 가수 활동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신인으로 또 새로 나온 줄 아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저는 오히려 기분도 되게 좋고 예,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춘길이 되겠습니다. 장문창님은 춘길님 안녕하세요. 모세 사랑인 걸 그 노래가 제 휴대폰 컬러링이었어요. 불타는 트롯맨에서 춘길이라는 이름으로도 출연하셨을 때 응원도 열심히 했답니다. 이렇게 천태만상에서 만나게 되니 정말 좋네요.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랑인 걸. 아니 진짜 그때 쫙 휴대폰 컬러링부터 해가지고 네. 여기저기 좀 들리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랑인 걸이 좀 사랑받게 됐던 게 그 당시 이제 문화가 그 컬러링, 벨소리, 뭐 BGM 뭐 이런 게 문화가 많이 이제 좀 활성화됐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이제 뭔가 올라가면서 맞아. 알려지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된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서진이님 소개해 주세요. 저는 춘길 씨를 잘 몰랐는데 친정 엄마가 요즘 노래 엄청 잘하는 가수가 있다고 들어보라고 해서 알게 됐어요. 떠나는 이마 들어봤는데 애절한 목소리에 저도 찐팬이 되었네요. 노래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궁금해요. 노래가 가슴을 찢어놓더라고요. 혹시 절절한 첫사랑 있으신가요? 어떻게 또 대답을 해주셔야죠. 첫사랑 있었죠. 네. 저는 조숙해서요. 첫사랑을 7살 때 했습니다. 에이 그건 첫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지요. 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 예. 기억이 나세요? 7살 때 기억이요? 그럼요. 네. 저는요 초등학생 때 기억도 안 나는데 뭐 12살까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뇌가 7살 때 어떤 사랑이었나요? 간략하게라도. 첫눈에 반했고요. 네, 누구를요? 그 친구를. 네. 그 친구가 어떤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네. 남자 아니. 저 여자를 좋아해요. 네. 그럼요. 그쪽 여자 좋아하는 쪽 취향이요.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어릴 때 많이 짝사랑하다가 가수 데뷔하고 나서 네. 연락이 와가지고 7살 그 첫사랑이? 네, 만났었어요. 그래서 밥도 먹었어요. 밥도 먹고? 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곧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청첩장은 주던가요? 아니, 그냥 그 다음 연락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제목대로 떠나는 니마 요거 라이브로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감상평 역시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떠나는 니마 명품 라이브 바로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못 잊어 못 보내는 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겠지만 당신을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오. 네 마음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미워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일 못 잊어 못 보내는 일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일 못 잊어 못 보내는 일 가려던 님이 유턴해서 돌아오겠다고 아이. 또 하나 3위님은요 등산하러 올라왔다가요 산에서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 취해서요 덕분에 마음과 귀가 호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음 호흡 하나하나도 어우 정말 다 와닿았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요? 선배님 아니 제가 불타는 트롯맨에 갔을 때 네. 그렇게 저한테 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제가 제발 그만. 네. 아 진짜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감동입니다. 김성문님 소개해 주세요. 네, 춘길님 목소리는 진짜 힐링 그 자체예요. 위로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도 좋은 곡들로 사랑 듬뿍 받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어 네. 진짜요. 그리고요 김선례님은요. 단콘 단독 콘서트 애타게 기다리는 1인입니다. 티켓팅 성공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와 진짜로 야 춘길과 모세 2023 소극장 콘서트 언제나 입춘되길 6월 4일 일요일 저녁 5시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또 이렇게 콘서트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앨범 계획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원래는 5월에 내려고 했었었는데 네. 네, 트로트 음원을 내려고 했었는데 네.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신중함을 더해서 예, 지금 계속 좀 준비를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모세 앨범과 또 춘길 앨범도 다르게 또 어떻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춘길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좀 꾸준히 할 거고요. 예.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다른 장르는 그러면 안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보컬리스트로서 좀 스펙트럼을 좀 많이 넓혀서 많은 분들께 여러 가지 장르의 좋은 음악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네, 좀 그렇게 활동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너튜브에서도 네. 지금 가수왕 모세 채널 운영 중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래도 불러주신다고요? 네, 신청곡도 받고 그냥 편하게 수다도 떨고 그냥 팬분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저희끼리. 그러시구나.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수왕 모세. 그리고요 지금 모세로 앨범이 나오면 네. 컬투쇼에 출연하시고 네. 또 충길 앨범이 나오면 천태만상으로 쓰고 오시면 아주 이 안 뭐라 그럴까 안드로이드 아 뭐 아, 뭡니까 하이브리드 그쵸. 재밌었다 안드로이드 야 하이브리드로다가 모세 충길 충길 모세로 아 그러면은 콘서트 6월 4일날 준비 지금 잘하고 계시겠어요? 네네 아 그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네 아무래도 그 충길이라는 캐릭터가 더해졌기 때문에 공연 준비하는 게 조금 더 고민되고 예,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예, 여러분들 또 직접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님, 충길님 앞으로도 그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길의 간대요 글쎄, 야 이 노래도 아, 또 네, 이제 가야 돼가지고. 어 그러니까 네. 간대요 글쎄 네. 여러분. 자 이 노래 충길님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